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오늘은 확보, 격리, 보호, SCP 컨텐츠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또 SCP 이 모드 즐긴 거 또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2편 바로 한번 또 진행을 해봅시다. 또 댓글 보다 보니까 그 제가 등급에 대해서 세이프 등급, 유클리드 등급, 뭐 캐틀 등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밑에도 두 가지 더 등급이 있는데 그거는 뭐 여기 모드에서는 안 나와가지고 딱히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등급 나뉘는 기준이 위험도로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가둘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SCP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만나볼 녀석은 SCP-553, 553이거든요. 얘 한번 소환해봅시다. 와, 야, 얘 또 뭐길래 이렇게 크냐? SCP-553 결정질 나비라는 얘 이름을 갖고 있고요. 들어갑니다. 여기는 무슨 회의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네요. 크다. 어? 와, 레벨 3 카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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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신기하게 생겼다, 얘. 자, SCP-553은 그 나비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나비는 아니에요. 얘네 몸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유기체거든요. 그 동굴에 있는 바위가 이렇게 나비로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동료들에게 위험 신호를 알리는 특별한 소리를 낸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때리면 뭔가 반응이 있으려나? 한번 쳐볼게요. 근데 모드에서는 뭐 특별히 구현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일단 생긴 거는 그냥 나비의 생김새 그 자체예요. 야, 일로 와봐. 일로 와. 아! 어! 아! 아! 아야야야!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두드리 패는데요. 여기 또 내용을 보니까 그 격리실 출입문이 제대로 밀폐되지가 않아가지고 한 21마리가 탈출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 참여한 그 SCP 요원들이 9명이 그냥 즉사를 해버렸대. 그래 맞네. 그러면은 이게 세이프 등급이란 게 여기에 딱 가두기 쉬워서 세이프 등급인 거지. 얘네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놈들입니다. 밖에 나가면은 안 되는 녀석들이에요. 물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대참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 공격하면서 저렇게 샥샥샥 대면서 지나다니는 거지. 다음은 유클리드 등급. 어떤 놈이 027 한번 만나봅시다. 여기 격리실은 조금 작은데요? SCP-027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누구세요? 자, SCP-027 이름은 해충의 식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와, 이게 아까 열자마자 사람이 나왔던 이유. 저게 그 베놈 아세요? 베놈? 베놈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기생충 같은 느낌이어서 기생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들어가서 생존하는 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실제 사람이 맞습니다. SCP-027이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027이 이 숙주에게 들어가 있으면은 주변에 해충, 벌레들이 막 따라다닌다고 하거든요. 아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레벨 3 카드로 열리거든요. 오 이중문으로 되어 있네요. 상당히 감시가 철저합니다. 역시 유클리드 등급은 약간 2중, 3중으로 관리하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그 피실험체 027의 숙주입니까? 겉에 봐서는 뭔가 굉장히 더러워 보이네요.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뭔가 꼬질꼬질한 건데 여기 안에 가둬서 생활을 하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교도소나 다름없네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되신 거죠? 선생님? 때리면? 근데 때릴 줄 아네요. 아야! 잠깐만. 이거 뭐 내가 다짜고짜 때린 건 좀 미안하긴 한데 정신 차려 임마! 아야! 공격 속도 뭐야? 그러니까 오지마! 야 도망가자. 갈게! 야 유클리드 탈출한다! 카더! 쥐 뭐야? 야마! 너 어디서 튀어나오냐? 야마! 아 설마? 이게 그
027의 특성이 그대로 들어있나 있는 건가요? 그 주변에 막 쥐라든지 벌레라든지 이것저것 막 발견됐었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 숙주가 죽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죽고 나면은 다른 숙주로 옮겨 다니는 특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이 027이 뭔지 정확하게 뭐 밝혀진 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격리시켜놓고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SCP 또 만납시다. 와우 크다 크다. 이게 뭐야? 벚꽃나무야? 자 SCP-143 등급 유클리드 등급입니다. 이 나무에서 열리는 것들인가요? 칼나무. 칼나무의 잎들이고요. 야 진짜 그 야 이거 쓰니까 막 위에서 칼 떨어지는데요? 안 버려져? Nope. 야! 안 버려져요! 개무서운데? 이거 그래서 이 조끼를 입어야 되네요. 이게 방탄 조끼는 아니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입으면 데미지를 안 입겠죠? 맞네. 데미지 안 입네. 굉장히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장비는 확실하게 장착을 하고 가야 됩니다. 칼라무숲. 어떤 숲이길래 유클리드 등급이 붙었을까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식물이기 때문에 반경 20km 이내 민간인이 출입이 금지된대요. 요 꽃잎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약간 불투명하고 매끈한 유리 질감이래요. 유리처럼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 다루면은 그 유리에 베이는 것 마냥 상처를 입기가 매우 쉬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와 껍질은 밝은 회색을 띠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 질감 같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매끈하대요. 아 그래서 그 되게 단단하고 날카로우니까 무기랑 방패 뭐 방어구 요런 데에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오늘 143 때문에 직원 3명이 죽었습니다. 직원들이 전날에 떨어진 꽃잎을 모으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꽃잎들이 직원들을 감쌌습니다. 죽을만하네. 자 다음은 셰프의 나이프 668이거든요 SCP-668. 호호 SCP-668 13인치짜리 칼이거든요. SCP-668 그냥 칼인데 그냥 생긴거는 완전히 칼이거든요. 이게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거야? 뭐 저는 딱히 크게 이상은 없는거 같은데요. 668은 말이죠 뭐 이 생명체를 죽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제가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을 도우지 못하게 예를 들면은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이 칼이 어떤 정신 신호를 딱 보내가지고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영혼을 갖고 있는 칼인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 하나 있으면은 진짜 혼자서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이 가능하다는 거죠. 어우 무서운데? 실제로 되나 이게? 야 좀비를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얘를 때리면은 와 뭐야 야 진짜 도망가는데? 이렇게 이 칼이 정신착란 공격을 해가지고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대박이다 이거 뭔데. 자 오늘의 마지막 SCP 만나봅시다. 아 여러분들 그 댓글로 이 녀석을 소개를 안 해줘서 너무 아쉬웠다 라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캐터리든데 SCP-682 얘 같은 경우도 상당히 SCP에서 유명한 녀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조금 무섭습니다. 얘가 뭐 갓파리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왜 갓파리일까요? 이 빨간색 등급 보이세요? 딱 봐도 겁나 위험해 보이는 생명체거든요. 와 잠깐만 이 SCP-682 같은 경우는 이름이 죽일 수 없는 파충류입니다. SCP-682는 가능한 빨리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SCP팀이 682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규모의 물리적 피해만 일으킬 수 있다. 죽일 수 없는 파충류다 보니까 그 뭔 짓을 해도 얘가 안 죽는 거지. 격리를 하고 나서도 막 탈출하기도 하나 봐요. 일단은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디 갔냐? 야 처음이다. 레벨 5 카드는 처음 쓰거든요? 얼마나 위험한 놈이길래 그래? 있는 거 맞아요? 기다려봐요. 깨고 한번 들어가 볼게. 뭐야? 너? 위험한 거 맞니? 조그만데? 야. 오오오오 소리 봐. 이거 스펀지로 조금 물 빨아가지고
얘 바깥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와! 난리 났다! 어? 야, 맞으면 맞을수록 더 커지는 것 같... 나 뭔데? 와! 잠깐만, 야야야야! 스탑! 와! 큰일 났습니다. 저의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을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면은 특수 물질이었나 보네.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오메. 약간 악어 같이 생겼네요. 열심히 때리는데 뭐 어림도 없죠. 여기까지가 좀 한계인가 본데. 근데 진짜 안 죽는다. 저 뭐 깍지겨가지고 못 나오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대피하라! 대참사 났어요! 여기 이제 끝이야. 폐쇄해야 돼. 이 SCP-682는 말이죠. 매우 지능적이고요. 약간 대화도 가능한가 봐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682의 신체는요? 물질을 섭취하거나 내보냄으로써 크기를 키운대요. 그니까 맞네. 방어 로봇들 먹으면서 몸집을 키웠죠? 얘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괴물이냐면 신체 87%가 파괴되거나 썩은 상태에서도 움직이고 말을 할 수가 있대요. 생기거는 예, 파충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지성체인 거예요. 이거 17번이나 탈출 시도를 했대요. 그 중에 7번인가 8번 탈출 성공했고요. 내가 한번 풀어줄게. 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오메 나왔다! 와! 에소스의 배! 682! 대학살 시작입니다! 냠냠쩝쩝냠냠 후루루 짭짭짭짭스. 와, 그냥 한방컷이야. 누가 한방컷 날까요? 온다! 아! 와! 오메! 잠깐만, 나 그 13인치짜리 컴 일로 와! 샵! 오우야! 안녕히 계세요, 묵직하네. 여러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언급을 해주셨었던 682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얘가 확실히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포스가 어마무시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마시고요. 아직 흥미로운 생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또 다음 시간에는 어떤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SCP 조사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